매주 토요일 밤의 창가에서 2부에서 꾸며드리는 스튜디오 라이브 시간입니다. 늘 한 자리에 계신 듯, 네, 그러면서도 자주 찾고 싶으면 가끔 안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밤의 창가에서 토요일마다 2부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찾아뵙는 분입니다. 조동진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봄도 됐고요, 이제. 네. 그죠? 2월 13일 하면 보통들 봄이라고 그러지 않던데요. 좀 날씨가 쌀쌀하니까는요. 네, 원래 이제 마지막 추위가 꽃샘 추위가 남아 있죠. 네. 그 올해 따라서 그러니까 설날이 1월 달에 있어서 그랬던지 네. 입춘이 빨랐던 것 같아요. 2월 중순쯤 와서 뭐 이렇게 설날도 있고 조금 3월 초쯤 돼서 뭐 이렇게 그 음력으로 입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상하게 빨라가지고요. 네. 감당을 잘 못하겠는 것 같아요. 날씨 감당도 그렇고. 그랬군요. 예.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 통기타 쪽은 물론이고 우리 가요계 전체로 골짜기에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길게 소개드릴 것 없이 우선 강인원 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음악에 접하면서 네. 일상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한동안 조금 뜸하셨죠? 그때는 제가 요즘에 드라마 음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드라마 음악하고 또 그에 따른 앨범 작업이라든지 네. 또 주변의 동료들의 그 곡을 좀 써쓰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느라고 네.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 모셨는데요. 네, 이분 역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드루카 멤버였었고 또 현재 혼자서 솔로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작곡가로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최성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성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목요일마다 나오시다가 네. 두세 주 하시다가 이제 또 바쁘시다고. 네. 예. 요새 잘 지냅니다. 네. 뭐 별다른 계획 없으시고요. 네. 좋은 음악 생활 가는 거죠. 예. 그 강인원 씨, 최성원 씨께서는 그 음악 활동 시작이라고 할까요? 처음 시작하실 때가 몇 살 때쯤 되셨는지요? 최성원 씨 맞죠? 저는 73년도인가 그때 녹음실 기타 세션으로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20년도였군요. 네. 제 바로 전에 세션을 하시던 분이 조동진 선배님. 이 최성원 씨는요. 네. 이제 노래를 하고 싶다 혹은 음반을 내고 싶다 할 경우에 이제 처음에 오디션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 테스트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됐었어요. 그 녹음실에서. 근데 참, 글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또래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어요 처음에. 예. 아주 그 스마트한 그 기타 솜씨하며 보이스 컬러가 참 특색이 있죠 최성원 씨는. 네. 그런 면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그때부터 기대했었고 또 주목했었는데 역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그 세션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은 그 들국화 네. 하시면서부터였죠. 네. 네. 고전에 뭐 그전 작업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거든요. 네. 옛날 이야기들? 그 전에 세션도 했고 예. 또 여러 가지 판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네. 옴니버스로. 예. 이승희, 이영재, 저 이래서 옴니버스 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따로 또 같이라는 그룹을 처음에 네. 나동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랑 이광조 씨랑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네. 아, 원래 따로 또 같이 가 그러면은 음반 내기 이전에는 나동진 그렇죠. 씨, 최성원 씨, 이광재 씨 이렇게 세 분이셨군요. 그러니까 원조죠. 그게 아마 아, 음반을 만들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됐었고 네. 아마 다운타운에서 노래를 했었죠. 다운타운까지는 못 갔고요. 그냥 연습만 하다. 아, 그랬었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음반 나온 것이 따로 또 같이는 이제 강윤호 씨 처음이셨고요. 네. 그 전에는 네.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요? 저는 좀 음악을 늦게 시작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갓 졸업할 때나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음악을 굉장히 가까이 잡혔는데 저는 거의 스무 살 가까이 돼서. 네. 스무 살 아닌가요? 스무 살이면 상당히 빠른. 네. 그래가지고, 76년도 정도부터 예. 음악을 하면서 음악 친구들을 만났어요. 예. 선배님들도 그때 만나고.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던 친구가 이제 따로 또 같이 현재 하고 계시는 나동민 씨. 예. 또 전인권 씨. 또 이주원 선배 또 만나 뵙게 됐고, 곧바로 이제 제가 조동진 선배님한테 발탁이 탁 됐죠. 네. 뭐, 다운타운에서. 예. 뭐 그런 경로로 해가지고 좋은 동료와 좋은 선배님과 좋은 이웃을 만난 관계로 아주 순탄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저기 강인원 씨 제가 처음 노래 들었을 적에. 네. 이거 조금 아까 최성원 씨의 그 표현을 또 한번 써야겠는데. 그, 신촌에 어느 그 아마 그 당시 유행하던 생맥주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그 브레드의 그 If를 부르는데 예. 그때도 또 한번 깜짝 놀랐었어요. 예. 그랬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네요. 그다음에 특히 강인원 씨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인인 게요. 네. 제가 군에서 제대한 다음에 전혀 하는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마침 강인원 씨가 종로의 뭐 술집에서 예. 셋이서 라틴 노래를 하면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장 제가 돈이 필요해서 네. 찾아가서 나도 좀 붙여주라. 예. 그러니까 아주 흔쾌히 예. 받아줬어요. 며칠 동안이요. 잠시. 네.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가사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 스페인어 해야 되고 그래서요? 예. 예. 근데, 강현원 씨께서는 뭐 스페인어 잘 하세요? 아 모르죠. 그냥 네. 저도. 노래 가사. 세 명이 하는 거니까. 예. 키사스, 키사스. 요 때만 하고. 베스하면 무쳐 할 때만 딱 하고 나머지 쉬는 거죠. 뭐, 기타나 치고. 예. 근데 그때 조끼를 입었죠, 우리가? 예. 레이스 달린 그. 와이셨어요. 네. 예전 얘기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재미난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곡 준비해 주실래요? 매일 그대와요? 두 분이서 함께 네. 해 주실래요? 네. 매일 그대와 창에 듣겠습니다.
두 분이서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그대와. 그 예전에 이렇게 만나셨을 때도 함께 이렇게 기타 치고 그러는 기회가 많으셨겠습니다. 뭐 물론 그 없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 매일 그대와는 먼저 강인원 씨가 불렀어요. 네. 옛날에 시민회관 분수대에 앉아서. 네. 우리 노래. 전 유해란 옴니버스를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내가 그때 강인원 씨한테 매일 그대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좀 불러달라고 예. 제가 부탁을 했죠. 그때 예. 최성원 씨가요 군 복무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이제 제대 말기가 되니까 맨날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강건식 선배님이 하시던 그 CM 사무실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저한테 딱 그 당시에는 불러달라고. 네. 탁 하면서 노래를 두 곡을 가져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봤죠. 봤잖아요. 근데 어린 왕자라는 노래하고 네. 이 노래 했었어요. 예.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나중에 들국화가 더 유명하니까 들국화 노래를 히트를 했죠. 막 예. 그 따로 똑같이 음반에도 실려있던가요? 아니요. 그 음반에는 실려있지 않았어요. 우리 노래 전시회 음반에만 네. 있었나요? 네. 그 처음 음반이 84년도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예. 직접 기획을 하셨었죠? 죄송해요. 네. 그 음반 기획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게 되셨습니까? 그때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예. 그때 다 같이 저희 또래 동료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반 만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모습을 보시는 거 하고요. 지금 두 분에서 이렇게 통기타 들고 앉아 계신 모습을 보는 거 하고 느낌이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조동진 선배님은? 글쎄요, 뭐 모습은 사실 저는 늘 봐와서 그런지 네. 별로 달라진 모습은 못 느껴요. 예.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노래하고 그러기란 참 요즘 와서 참 어려워졌어요. 예. 각자 하는 일들이 바쁘고 또 노래도 또 요즘은 그렇게 그전처럼 자주 못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모처럼 갑자기 나와서 이제 예. 노래를 하게 되고 또 둘이 화음도 넣고 그러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좀 삐걱거리는 면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역시 그 중견답게 네. 아주 그 음악성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최성원 씨께서는 얼마 전에 그 새로 음반을 또 내셨더군요. 네. 주로 뭐 다시 부른 노래들도 많고. 네. 사랑의 눈으로라고 하는 곡 하고 네. 포함된 네. 베스트 앨범을 냈습니다. 예. 사랑의 눈으로 청해 듣고 싶은데요. 지금요? 네. 네.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잠을 자는 사랑의 씨앗을 오늘부터 뿌려봐요. 아빠, 엄마, 선생님 오늘부터 형아, 누나, 친구들 늦기 전에 사랑의 눈으로 다시 바라봐요. 불씨는 웬일인지 사랑보다 빨리 퍼져 유행처럼 번지는 불씨에 속지 마요. 누구라도 사랑이 필요해요. 누구라도 불씨는 싫어해요. 사랑의 눈으로 다시 시작해요. 의사, 박사, 판사, 검사, 운전기사 모든 이부터 목사, 경찰, 교수, 사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잘해보려 한다는 걸 이제 우리 믿기로 해요. 잘못된 거 하나 둘씩 고쳐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들은 가끔씩 자신만을 생각하죠. 그래봤자 결국엔 다치는 건 우리들인데 반짝이는 두 눈의 어린애들 말없이 우리를 배워가죠.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해요. 박사, 검사, 판사, 운전기사 모든 이부터 목사, 경찰, 교수, 사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잘해보려 한다는 걸 이제 우리 믿기로 해요. 잘못된 건 하나 둘씩 고쳐갈 수 있는 거지요. 아닌가? 가끔씩 자신만을 생각하죠. 그래봤자 결국엔 다치는 건 우리들인데 반짝이는 두 눈의 어린애들 말없이 우리를 배워가죠.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해요. 사랑의 눈으로 다시 바라봐요. 네, 최성원 씨의 사랑의 눈으로라고 하는 곡입니다. 뭐 전체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모습들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정말 이 가사처럼 그렇게 믿고 또 함께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살아가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 가집니다. 최성원 씨의 좋은 노래 함께 들었고요. 다음 노래는 강윤원 씨께서 가을과 나무라고 하는 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마음이
지금보다 더 좀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좀 가끔씩 보면 이렇게 뭐가 좀 묻어 있는 거, 자꾸 털어도 안 털어지는 그 네. 먼지나 때가 좀 묻어 있는 것 같은 걸 느끼는데 마음이 훨씬 깨끗했을 때 그 깨끗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사람과 계절과 내 주변에 어떤 살아있는 그 사물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만들어본 노래예요. 네. 가을과 나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아주 오랜만에 불러본 노래인데. 네. 가을과 나무라고 하는 거기요. 얼마 전에 책도 한 권 내셨죠? 네. 사랑할 땐 너무나 사랑할 땐이라고 하는. 네. 네. 작년에 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 너무나 재미난 부분이 방금 이제 노래하시는 동안에 제가 읽었는데요. 네. 조동진 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읽어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느려 터지신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은 그 주위에 계속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는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그 책은요. 네. 제가 작년에 네.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네. 진짜 할 일이 없고 그 무작정 이렇게 하늘만 쳐다볼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저를 한번 그동안에 저를 쭉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어요. 네. 마침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은 뭐 그런 책도 안 썼을 텐데 모 출판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시집 같은 거를 한번 해보라고 네.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이렇게 글로 적었던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끄트머리에는 제가 뭐 시를 쓰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도 좀 쓰고 그다음에 노래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글들을 이제 시라고 해가지고 수록하고 예. 또 자그마한 잡서 형태의 어떤 에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싫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주변에 후배나 동료나 선배님들에 대한 어떤 저의 느낌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힘이 나고 좀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예. 열심히 음악을 하고 또 그것이 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웠던 하늘을 밝은 하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참 그 강현원 씨 대단 글체지가 대단해요. 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조금 먼저 냈었는데 예, 저는 그 얄팍한 그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너무 그 뭐라고 써야 할지 또 할 말이 없어서 네. 뭐 설악산으로 동해로 참 헤매고 다녔었는데 강윤원 씨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악보 정리하다가 돌아앉아서 또 몇 자 쓰고 예.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써니까 그 전에 노래를 만들 때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참 그것도 대단한 순발력이고 대단한 능력이라고 평소에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또 최동원 씨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보니까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이 이렇게 디졸브 된다고 써놓으셨는데 무한한 천대성을 느낀다고 써있네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최동원 씨께서? 과찬이죠. 그래서 한 곡도 신청해 듣고 싶습니다. 네. 이매진이라고 하는 곡을 준비를 하셨나요? 존 레논의. 그런데 그 최성원 씨가 아마 가사를 다 아시죠? 네. 저는 그냥 가사 없는 부분만 따라할게요. 그래도 적당히 잼. 네. 네. 이매진 청해 듣겠습니다. 형식으로 하죠. 피아노로 예. 하시죠? 예. 네. 절로 옮길게요. 네네. 피아노 쪽으로.
Nothing for you or die for. Brotherhood's a man. Imagine all the people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Imagine there's no possession. I wonder if you can. Nothing for greed or hunger, and no religions too.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 will join.제 이미지는 함께 들었습니다. 박수 안 쳐요? 예. 네. 박수 안 쳐요. 최성원 씨의 이미지는 함께 들었는데요. 강현우 씨가 코러스도 해주시고요. 늘 이렇게 뭐 옛날 노래 늘 이렇게 듣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슴 속에 담아 있는 그런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조동진 선배님도 그렇고 함께 이렇게 모이시면은 주로 그냥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시면은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요즘에는 사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이요? 네. 네. 그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더라. 낚시 얘기. 네, 낚시 얘기. 요즘에 사진들은. 저도 그래서 그 유행에 합류하기 위해서 사진기를 하나 샀긴 샀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찍으시지는 않으시고요, 강인호 씨. 그냥 뭐 이렇게 스냅으로 톡톡톡 찍었는데. 예. 그 숫자가 컴퓨터로 돼가지고 톡톡 변하는 거를. 네. 원인 파악을 좀 해야겠어요. 네. 좋은 카메라를 사셨나 봅니다. 상당히 고급형이. 아니. 최성원 씨는 사진 안 하십니까? 네. 저도 사진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암실이 없어서. 예. 계속 찍기만 하고 아직 뽑질 쌓은 게 몇 통이나 되는데요? 한 5통 찍었습니다. 유동진 선배님 암실 꾸며놓고 계십니까? 네, 저도 없어요. 저도 없고 예. 그 암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끔 들려서 신세를 지고 있죠. 네. 눈치 보면서 그 사진에 또 갑자기 그 관심이 가게 된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글쎄요,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 노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지쳐서. 네. 좀 딴짓도 해보고 싶고.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캠코더,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요? 네. 그런 것들 많이 들고 다니시던데, 그래도 뭔가 모르게 남고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네. 보는 사진의 묘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짓도 좀 해봤는데요. 네. 이상하게 움직이는 건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조동진 선배님은 경지가 조금 이르러 들어서셨어요. 예.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작품들. 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요. 얼마 전에
조동진 선배님 댁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를 봤는데요. 네. 조동진 선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노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겨울비라든지 네. 나뭇잎 사이로라든지 그 노래 흔적, 그러니까 타취 어떤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이 사진하고 거의 흡사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주로 사람들을 많이 찍으시는 게 아니라 풍경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찍으시는지? 사람 찍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잡아서 찍기가 참 어렵고 사람 찍다 보니까 자꾸 여자를 찍고 싶더라고요. 제가 남자라서 그렇지. 이렇게 여자가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풍경 사진을 찍는 거는 그게 상당히 운동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어떤 좋은 컷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네. 그게 이제 그 전문 사진인들의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으면 사진 찍는 걸 그만둬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그 해 뜨기 그 전후를 해서 네. 제일 좋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걷게 되고 네. 얼마 전에 또 제가 그 양평 가서 그 백조가 그 철새가 한 30마리쯤 날아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쫓아다니라고 몇 시간 쫓아다니라고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네. 제 렌즈가 이렇게 먼 걸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 현상해보니까 그냥 비둘기 조그맣게 백조인지 비둘기인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분들 사진에 취미 있으신 분들보다 3시간은 먼저 일어나셔야겠군요. 그렇죠. 네.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재밌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곡 한 곡 더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죠. 어린 왕자 준비되셨어요? 네, 최성원 씨하고 저하고 같이 할게요. 예. 최성원 씨, 일단 멘트. 할까요? 네. 큰일인데? 데이터 칠게요. 아, 여러분 혹시 지불하는 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함께 불러주신 어린 왕자 함께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그 솔로 음반에 네. 뭐 다 신으셨던 네. 곡이죠? 최성원 씨 음반이 훨씬 더 재밌어요. 막 우주 소리도 나고 네. 진짜 어떤 환상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 멘트를 다 듣고 싶었는데 그냥 멘트가 아주 일품이에요. 네. 특히 그 끝 멘트가 네. 제가 누구냐고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멘트. 예. 그 어떤 느낌으로 그 말씀을 하신가요? 아, 그때 그걸 좀 생각해서 네. 준비해서 했으면 좀 잘 정리해서 녹음할 수 있었는데 네. 그냥 믹스다운 하다 그냥 했어요. 아, 네, 말씀을요? 예. 아, 뭔가 이야기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셨군요. 기분에 심심하니까. 예, 예. 근데 최성원 씨는 뭘 준비해서 하면 재미없어요. 그냥 즉흥으로 그때그때 예. 그때 하는 게 가장 최성원 씨답고 솔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계속하시죠, 얘기를. 맞아. 네?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냥 믹스다운 하실 때. 아, 그때 그냥 네. 해가지고 얘기가 좀 꼬여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네.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주제넘은 얘기와 노래를 자꾸만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 얘기였죠? 마지막에. 예. 네. 근데 노래를 이렇게 쓰시면서요.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가나 시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그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다 같이 살아가면서도요. 네.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하는 모습이 훨씬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어떤 노래를 만들고 또 가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뭘 느끼고 하는 작업들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노래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들어줄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들어줄 것인지 이렇게 좀 굉장히 막연해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과연 그 노래를 들려줄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인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노래를 통해서 저 혼자도 물론 좋지만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뭘 가지고 나눌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어찌됐든 저는 제가 부르는 노래와 가사와 멜로디로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 같은 것, 행복 같은 것, 어떤 네. 사랑 이런 것 이런 느낌을 좀 전하고 싶으니까 어찌됐든 뭔가 나누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성원 씨께서는요? 네, 저도 음악을 만드는 게 재밌는 상태가 가장 좋은 내 삶의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일이죠. 근데 점점 듣는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니까 예. 어쨌든 음악 생활에 다 포함되는 문제니까요. 예, 예. 예. 앞으로 활동 계획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올해 들어서 좀 이제 앨범 활동을 좀 활발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비 오는 날 수채화라는 영화가 네. 느티나무의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또 후속이 또 나와요. 예. 이게 또 제가 영화 음악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좋은 음악 동료들하고 같이 음반을 만들 계획이고요. 네. 느티나무 뭐요? 느티나무의 언덕. 아.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앨범하고 그 앨범을 통해서 콘서트 활동 좀 하려고 그러고요. 네.
4집을 한번 내고 싶어가지고 4집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도 콘서트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요. 그 다음에 그 정도예요. 네. 또 앨범 자켓마다 이렇게 개가 나오던데 개도 또 개는 한 마리 어떻게 구해봐야죠. 예. 좋은 개를. 최성원 씨는요? 저는 별 계획이 일단 암시를 누굴 시켜서 빨리 만들게. 네. 사진 그 취미 생활도 예, 열심히 예. 하시겠다고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하고 함께 했었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지금 너무 가까운 사이들이니까요. 네.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감이 안 잡히고 방송을 하는 건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어쨌든 사실 이렇게 노래를 바로 앞에서 그 전에 어렸을 적에는 서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많았었는데 근래 그런 기회가 참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노래를 네. 들을 수 있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밤에 잠깐에서 때문에 그럽니다. 네. 밤에 잠깐에서입니다. 매주 토요일 이후에서 스튜디오 라이브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 조동진 선배님 그리고 강인원 씨, 최성원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또 박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서 함께 불러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행복하십시오. I am just a poor boy, the right story seldom told. I have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 promise. Oh, lies and just hear a man hear what he wants to hear and disregard the rest. When I left my home and my family, I was no more than a boy in the company of strangers, in 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running scared. Oh, as in just hear a man hear what he wants to hear and disregard the rest. Asking only the worksmith's wages, I come looking for a job, but I get no offers. Just a come on from the halls on 7th Avenue. I do declare there were times when I was so lonesome I took some comfort ther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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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Radio 방송입니다.